슛 골입니다. 그냥 뭐 선수는 이승우 선수만 파는군요 그냥. 아, 네. 이승우 선수만. 예. 이게 뭐 아까 트로피도 얘기했죠. 유니폼도 저거 직접 제작한 거예요? 아 네. 직접 이 티에다가 남색 티에다가 이제 아 진짜 테이프를 붙인 거예요. 아 이게 직접 엠블럼까지 다 그려가지고요? 네 엠블럼도 다 직접 그려서 자른 다음에 오려서 여기다가 붙이고. 이게 또 어머님이랑 이틀 동안 만드셨다고? 네 어머님이랑 한 하루에 한 3시간씩 아니 어머님 뭐라고 이제 얘기 안 하십니까?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고 계셨는데 아니 근데 이 유니폼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사려고도 생각했는데 또 의정부고등학교 졸업 사진에 맞게 하려면 뭐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.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아~ 재미를 찍기 위해서. 제 친구 중에 그 아이돌 따라 하신 그 분이 있는데 그 네. 친구는 옷을 다 자기가 직접 집에서 연색을 해가지고 보라색으로. 아 대단하다.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청 나고 그려 갖고 와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.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막. 저도 그 금색 낙타칠 할 때 엄청 엄마한테 혼났어요. 뭐라고 좀 어머니 얘기하셨어요? 사실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냐고 뭐라고 막 뭐라 하시긴 했었는데 네. 이제 제가 최근에 또 뉴스도 나오고 이런 또 유퀴즈 촬영한다 하니까 또 엄마가 아 잘했다 이렇게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. 하시더라고요. 손앰프시 유니폼이 줄무늬거든요. 그래서 이 줄무늬가 있는 옷을 사야겠다 했는데 그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런 옷이. 그래서 이 빨간 색깔 테이프를 붙여서 내가 직접 그냥 줄무늬를 만들어야겠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엠블럼 같은 거 그리고 이거 수원 특례시 이런 거나 등번호 이승우 선수 이런 거는 제가 종이로 그린 다음에 오려서 붙인 거예요. 양면 테이프.